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촌입니다. 오늘도 통영 갯바위로 볼락 낚시 나왔습니다.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5물이고 만조가 8시 9분, 조류는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수위도 2m 10cm 정도 상승하는 그런 날인데, 지금 제가 내린 포인트는 상죽도. 지금 요 근처는 한 5m권 정도 수심이 나오고, 이쪽 편에는 2m에서 4m 정도 수심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날이 조금 흐립니다. 해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구름이 끼어 가지고 조금 어두운 날씨고, 물색은 맑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락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볼락 노드 792 ULT, 닐은 2000번 하이기어입니다. 원줄은 444 0.35, 쇼크리드는 카본 2로 조금 짧게 30cm 짓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그헤드는 1g, 웜은 1.5인치.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쇼크리드에 3mm 화학케미를 하나 부착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야간에 볼락 낚시를 하시다 보면 지그헤드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화학케미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시면 일단 패싱하는 위치라든지 또 표청에서 한 40-50cm까지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독자 샨사 친구와 같이 왔을 때 낚시를 해보니까 전자케미를 부착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전자케미나 3mm 케미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mm보다는 3mm 케미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시면 뭐 조류의 영향도 조금 덜 받고 신성도 확보되는 그런 채비가 됩니다. 일단 주변 탐색 한번 해보고 해가 지고 나면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앞으로 빨리 들어오네. 잠깐 쉬다가 이제 조금 전에 한번 던지니까 노래미가 하나 또 물어줘서 일단 영상은 켰습니다. 여기는 지금 바닥 지형에 해초가 쫙 깔려 있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바닥에 두면 바늘에 해초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으면 바로 조금 위로 띄워 가지고 바닥근이라도 탐색을 해야 됩니다. 아, 입질이 한번 들어왔는데 지금 이곳 수심이 3-4m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만조가 다 돼가니까 4m에 근접할 겁니다. 근데 1.3g으로 10초면 바닥을 찍어 있습니다. 맞저류하고 맞바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진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 이제 케미에 불빛도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은 내렸는데 아직까지 볼락은 안 보입니다. 자, 확실하게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포시가 납니다. 정확하게 포시가 나고 비거리도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벼운 지그헤드를 사용했을 때 케미를 달면 비거리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습니다. 단점은 이제 진강 속도가 조금 느린데 조류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조금 많이 옆으로 떠 내려간다는 거. 야, 딱 멀리 간다. 야, 확실하게 비거리는 잘 놉니다. 조류를 너무 많이 타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파도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포인트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이동은 하지 않는데, 여기는 계속 쉼없이 배가 지나가는 곳이라서 상청으로 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낚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게드 무게를 1.5g으로 올리고 웜도 2인치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게드 무게는 1.8g 정도 됩니다. 야, 정말 끊임없이 배가 지나가네. 우와, 우씨, 플랫다. 우와, 우와.
아, 사이즈 좋다. 우와, 여긴 안되겠다. 이동해야 되겠다. 자, 아, 오늘 첫 볼랑입니다.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야, 사이즈는 20cm. 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곳 말고 소족도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앞으로 죽어도 아, 죽도에는 안 웃기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죽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고기는 잘 나왔는데 힘없이 이렇게 배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까치발 들고 카메라 잡고 이렇게 고기도 잡고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 이동해서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짐 옮기고 나니까 땀이 납니다. 아, 작년에도 저 앞쪽에서 낚시 유튜버가 아니라 이사 전문 유튜버가 됐었는데 오늘도 그렇네. 지금 이곳은 파도 때문에 이 케미를 부착하고는 조금 낚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케미를 제거하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한 마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멋진 배 하나 지나갑니다. 밤새끼는 불이 반짝반짝 거리네. 그만 생각해. 멋진 배가, 아이고 씨, 또 파도 오겠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8시 40분. 이제 날물이 살 받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야, 막 해무가 너무 맑겠어. 지금 영상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 보이네요, 지금. 안개 보이시죠, 이게 지금. 해무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사실적으로다가 오늘은 낚시니 와도 이거 못 잡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 마리 잡아보자. 해지고 나서부터 해무가 바로 뛰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시 반인데 한 2시간 반 의미 없는 그냥 캐스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날은 그냥 일찍 집에 가서 쉬는 게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자, 고기는 안 되는 거니까. 오늘 낚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무 낀 날 고기 잡는 방법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 손 맛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 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잡은 노래미 하나, 해지고 바로 잡은 볼락 하나, 끝입니다.